홍성 용봉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통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산군 인구가 지난 2월 기준 8만 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 추가 건설로 입주민이 늘면서 전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 수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며 충남 해역에 내려진 저수온특보가 6일 해제됐습니다.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사용하는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텀블러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 무산된 홍성 용봉산 모노레일 설치가 다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성군이 곧 시작하는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이 내용이 검토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연간 20만 명이 넘게 찾는 홍성 용봉산. 홍성군이 이 일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을 4억 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각종 편의 관광시설 조성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봉산에는 관광 인프라도 아직은 부족하고 또 이런 난개발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래서 이제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그와 연관되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용역 과정에선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 이용록 홍성군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치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용업 과업지시설을 보면 동선체계 구상에서 자연지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층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들어설 경우 관광객이 더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원을 가지고 지방자치 어떤 세수를 늘리자는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매출 증대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거는 뭐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매출 증대되면 우리가 세수 확보가 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반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연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이미 주변 다른 시군에서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반짝 효과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주 짧은 반짝 효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모노레일이나 출렁다리 등이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너무나 많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뛰어넘는 또는 차별화되지 않는 이상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도 모노레일과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했다 문화재 보존구역에 가로막혀 무산을 겪은 홍성군. 구체적인 개발 밑그림은 내년 말쯤 나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예산군 인구가 8만 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8만 36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예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2천여 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가 잇따르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충남 해역에 내려진 저수온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충남 해역 수온은 지난 1월 1.5도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6일 특보가 해제된 건데요. 특보 기간 충남도와 시군은 현장 대응팀을 꾸려 양식장 예찰 강화 등에 나섰으며 물고기 폐사와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환경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일부 텀블러가 쓰다 버릴 경우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텀블러 구매하실 때 소재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냥 지구 좀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텀블러 쓰는 약간 분위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만 따지면 한 7개, 8개 정도. 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 쌓이는 텀블러는 점점 늘어갑니다.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텀블러 잘 쓰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동안 쓰다 보면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질돼서 버려야 합니다.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인데 내부는 스테인리스여서 분리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등 복합 소재로 된 텀블러는 소재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할 수 없을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분리 배출 없이 통째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제조사가 환경 친화적으로 텀블러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 분리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일 소재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이제 판매 위주로,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나 옥수수 전분, 커피 생두 껍질로 텀블러를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부터 환경 표지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군에 텀블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쓰는 제품군에도 인증 제도를 적용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이 환경 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텀블러는 몸체, 마개 및 구성품은 단일 재질로 구성돼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텀블러 사용. 보다 온전한 환경 보호를 위해선 이젠 텀블러 소재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5%대를 웃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무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온 겁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다양한 할인 행사들이 열리면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소비자 물가 어떻습니까? 도시가스와 전기, 수도요금 모두 역대 최대치를 인상됐죠. 게다가 식재료값도 모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을 봤더니 1년 전보다 10% 넘게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러 식당에 가면 오히려 만 원 아래의 음식을 찾기가 어렵죠. 곧 더워질 여름에 즐겨 찾던 냉면 한 그릇도 이제 15,000원까지 내고 먹게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품목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반기면 미뤄뒀던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될 텐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 물가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손을 잡고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 수산과의 박지훈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청년 어업인을 위해서 어선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들려주실까요? 네, 태안군은 올해 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으로 2023년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이 보유한 연안 어선을 청년들의 임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기존 어업인과 청년들을 연결하고 임차료를 지원하며 군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
태양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어선 임대 사업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만 49세 이하 지역 청년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어선 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대상 어선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입니다. 어선 임차료의 50%가 공단에서 지원되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어업 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어선 어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 어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태양군에선 어선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태양군은 올해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 양식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자를 확정짓고 올해부터 사업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기여인들을 위한 기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도 올해 진행되는데요. 만 65세 이하 기여인의 창업 작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양군 수산과 박지훈 주무관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